성산은 무엇이뇨? 그 나마 다섯 가지 성산이 곧 견진, 성체, 종부, 신품, 혼변이라. 일곱 가지 성사 중에 일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산은 무엇이뇨? 일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산은 성세와 견진과 신품이니 이 성사를 다시 받지 못함은 영혼에 없어지지 못하는 인호를 박아주는 연고니라. 견진 칠성사 중 성세와 견진성사에 대부, 대모를 세워 신친을 맺게 함은 어찌미뇨? 이는 대부, 대모가 그 대자, 대녀를 타당히 가르쳐 교우, 본분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제1절 성세. 성세는 무엇이뇨? 성세는 물로 씻는 예절로 되는 성산이 이 성사를 받는 사람이 그 원, 본제와 그 죄벌까지 온전히 사함을 받고 전주의 의자와 전주교의 지체가 되고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얻느니라. 성세 성사가 구령하기에 필요하뇨? 필요하니 예수 이르시되 아무라도 만일 물과 성신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능히 천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성세 성사는 누가 행하느뇨? 성세 성사는 사제가 정식으로 행하느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가 성세 성사를 행할 수 있느뇨?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무라도 성세 성사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예비하여 성세 성사를 받느뇨? 영어 열리지 아니한 자는 성세 성사를 타당히 받기에 아무 예비도 필요치 아니하고 영어 열린 자는 이들 교리를 넉넉히 배우고 죄를 통회할지니라. 교우의 자녀 새로 나면 언제 성세를 줄 것이뇨? 지체 없이 줄 것이니 되도록 사흘 안에 줄 것이니라. 외교인들에게 인종대세 주기를 힘쓰미 좋은 일이뇨? 가장 큰 신공이니 힘써 행할지니라. 외교인 대세 규정은 부록에 보라. 성세의 성사를 행하는 규식은 어떠하뇨? 이러하니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본명부터 시작하여 똑똑히 외대 아무 내가 너를 씻기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노라 하고 그칠지니라. 영세자에게 성인의 본명을 정하여 주면 어찌미뇨? 이는 그 성인을 주보와 모범으로 모시게 하기를 위함이니라. 성세의 성사를 받는 자 무엇을 약속하느뇨? 마귀를 끊고 교리를 믿어 증거하고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느니라. 성세의 성사를 받지 못하여도 그 효험을 달리 받을 수 있느뇨? 혈세와 화세로서 받을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인호와 다른 성사 받을 자격은 수세로만 받느니라. 혈세는 무엇이뇨? 혈세는 순교함이니 곧 위주치명함이니라. 화세는 무엇이뇨? 화세는 천주를 열저히 사랑함이니 이 사랑은 상등통해와 영세할 원의를 겸하여 두느니라. 제2절 견진. 견진은 무엇이뇨? 견진은 성신과 그 칠연을 주는 성사니 이 성사를 받는 자 예수의 군사되어 말과 행실로 신덕을 증거하게 되느니라. 견진 성사는 누가 행하느뇨? 주교 행하느니 교황의 특별히 윤호하심이 있어 사제가 이 성사를 행할 때에는 주교가 축성한 성유를 쓰느니라. 성신치르는 무엇이뇨? 성신치르는 슬기와 통달함과 의견과 굳셈과 지식과 효경과 두려움이니라. 슬기의 효험은 무엇이뇨? 슬기의 효험은 사주 구령하는 모든 사정을 궁구함에 맞들이게 함이니라. 통달함의 효험은 무엇이뇨? 통달함의 효험은 우리 지력이 미치는 데까지 신덕의 오면이치를 믿을만한 것으로 판단하게 함이니라. 의견의 효험은 무엇이뇨? 의견의 효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과 마땅히 피할 악을 분별하게 함이니라. 굳셈의 효험은 무엇이뇨? 굳셈의 효험은 우리의 실력을 더 삼구를 용맹히 대적하고 치명까지라도 하게 함이니라. 지식의 효험은 무엇이뇨? 지식의 효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을 것과 믿지 못할 것을 분별하게 함이니라. 효경의 효험은 무엇이뇨? 효경의 효험은 천주를 참 아버지로 알아 사랑하게 함이니라. 두려워함의 효험은 무엇이뇨? 두려워함의 효험은 죄를 범하여 천주께 불합할까 하여 두려워하게 함이니라. 어떻게 예비하여 견진성사를 받느뇨? 견진성사를 타당히 받기에 필요한 예비는 교리에 상당한 지식을 가짐과 성청지위에 있음이니라. 견진성사를 받은 자의 본분은 무엇이뇨? 견진성사를 받은 자의 본분은 덕의 나아감과 천주를 위하여 세상 환난을 참아받음과 남의 구령에 힘쓰이니라. 제3절 고해. 고해는 무엇이뇨? 고해는 영세 안으로 범한 모든 죄를 사하는 성산이라. 고해 성사로 어떻게 죄가 사하여지느뇨? 신부의 사죄함으로 사하여지느니라. 신부의 사죄함으로 어떻게 죄가 사하여질 수 있느뇨? 이는 예수 종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함이니 이르시되 너희들이 세상에서 푼 죄는 나 하늘에서 또한 풀고 너희들이 풀지 않은 죄는 나도 풀지 않으리라 하시니 고해성사권을 받은 신부는 이 사제권에 대하여 종도들의 후계자니라. 고해성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뇨? 영세한 후로 대죄를 범한 사람에게 필요함이니라. 고해성사의 효험은 무엇이뇨? 고해성사의 효험은 고명한 모든 대죄와 소죄를 사하고 지옥 영벌을 면케하며 잠벌을 감하고 성호를 더하여 후에 범죄함을 피하게 함이니라. 고해성사에 몇 가지 요긴한 것이 있느뇨? 고해성사에 요긴한 것이 다섯 가지 있느니 성찰과 통회와 정계와 고명과 보석이니라. 이를 성찰. 성찰은 무엇이뇨? 성찰은 마음을 써 혹 영세한 후로나 혹 먼저 번 고해한 후로 범한 모든 죄를 살펴 알아내미니라. 성찰은 어떠한 죄에 대하여 할 것이뇨? 성찰은 모든 대죄에 대하여 불갑을 할 것이요 소죄에 대하여 또 함이 매우 유익하니라. 자기 범한 각 대죄에 대하여서는 성찰할 것이 무엇이뇨? 성찰할 것은 그 번수와 종류와 종류를 변케하는 연유니라. 죄의 종류를 변케하는 연유는 무엇이뇨? 두 가지 있느니 이는 소죄를 대죄되게 하는 연유요 이는 대죄되는 한 가지 행실로 여러 가지 계명을 범하게 하는 연유니라. 이 통해 고해성사의 다섯 가지 요긴한 것 중 제일 요긴한 것은 무엇이뇨? 고해성사의 제일 요긴한 것은 통해니 이는 죄를 뉘우쳐 하남이니라. 어떻게 하여 참 통해를 바라느뇨? 통해는 진정으로 바라고 본성을 초월하게 하고 극도에 달하게 하고 모든 죄를 다 뉘우쳐야 하느니라. 통해를 진정으로 바라다 함은 무슨 뜻이뇨? 이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아파 뉘우치다 함이니라. 본성을 초월하게 한다 함은 무슨 뜻이뇨? 이는 본성을 이유에서 나지 아니하고 이는 본성의 이유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후의 도움을 받아 신덕에서 나는 이유로 죄를 아파 뉘우치다 함이니라. 극도에 달하게 하다 함은 무슨 뜻이뇨? 이는 세상 만고보다 죄를 더 아파 뉘우치다 함이니라. 모든 죄를 다 뉘우치다 함은 무슨 뜻이뇨? 이는 모든 대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는 모든 대죄를 하나도 빠침이 없이 다 아파 뉘우치다 함이니라. 소죄만 있거나 혹 전 고해 바로 사함을 받은 죄밖에 다른 죄가 없는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뇨? 이러한 경우에도 통회는 반드시 할 것이니 한두 가지 죄만 통회하여도 족하니라. 통회 몇 가지 있느뇨? 상등과 하등 두 가지 통회 있느니라. 상등 통회는 무엇이뇨? 상등 통회는 천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침이니 내 죄로 인하여 만유에 사랑하여야 할 지선하신 천주께 욕되게 한 것을 생각하고 아파함이니라. 상등통회의 효험은 어떠하뇨? 고야의 뜻을 겸한 상등통회는 고명하기 전에라도 즉시 죄를